이건 커피밥인데요. 커피밥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약밥이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밥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. 저도 일단 커피랑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좀 심리적으로 부담도 되고 막상 만들어 보니까 꽤 맛있더라고요. 커피밥은 재료가 매우 간단해요. 그러니까 쌀이 필요하고요. 피 그리고 이렇게 견과류가 들어갑니다. 커피 믹서 아니에요? 네. 처음에는 아메리카노로 만들었었는데 아메리카노로 만들면 달지가 않아서 커피 믹스를 시도하게 됐습니다. 일단 내솥에 1인분의 쌀을 넣고요. 물을 살짝 덜 넣어주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. 커피랑 견과류가 은근히 맛이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그냥 콩밥 생각해서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커피가 처음에는 잘 안 녹는데 어차피 밥을 하면서 뜨거워지기 때문에 더 녹거든요. 그래서 신경 안 써주시고 한 번만 저어주신 다음에 저녁 주사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. 조금은 걱정되는 커피 약밥. 과연 지선 씨의 말처럼 뚝딱 밥이 될까요? 이야, 밥 안에 커피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맛있어 보이는 갈색빛이 나는데요. 그 맛은 어떤가요? 약밥을 좋아하는데 만들기 너무 힘들어서 못 만들고 있는 독신인들이나 이제 커피를 좀 마실 수 있는 수험생 정도?